갈 텐데 세 분은 70년대 음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70년대 하면 포크송. 포크. 70년대 포크. 세시보. 세시보. 네. 1970년대 이제 장발과 미니스커트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 엄청났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좀 삼엄했었는데 포크 음악이 이제 그 젊은이들의 자유를 분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70년대를 이제 청바지와 통기타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시대의 트로트의 인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 새롭게 유입된 그 네. 음악 때문에 트로트가 비주류로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가수가 네. 있었으니 바로 이분입니다. 이도하는 가왕 조용필 씨. 아니 근데 조용필 씨는 글쎄 락이죠 락. 네, 락커죠. 네. 근데 당시 조용필 씨가 25시라는 그룹 사운드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1975년에 강제 징용됐다가 귀국 기회를 놓친 제일교포들의 모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록과 트로트를 접목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조용필 씨의 인기와 더불어서 트로트는 다시 한번 부활에 성공합니다. 조용필 씨가 물론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긴 했지만 트로트계에서는 여성 파워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홍해골의 요건 몰랐지 트로입니다. 아~ 네. 네. 여성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네.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춘아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수다. 하춘아 씨가 6살에 데뷔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한때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5살에 데뷔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 건 사실이죠, 그 자체는. 아, 국내 기네스북에 네. 등재된 건 확실합니다. 아, 국내. 1991년 총 공연 횟수 8,000회를 기록하면서 야. 최다 개인 공연으로 등재가 되는 거죠. 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헬기를 타고 공연을 다닐 정도로 바빴는데요. 네. 워낙 많이 다닌 탓에 네. 발톱이 다 빠졌을 정도로. 어떡해. 어머, 어떡해. 발톱이 다 빠져요, 여자. 그러니까 속상하네요. 이걸 꼭 해야 되겠네. 공연이 약속하더라. 눈물 다 뒤지 말지. 얼마나 공연을 하셨고 얼마나 또 인기가 좋으셨고 그랬던 거예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네. 당시 출연료가 네. 1억 원 이상인 공연을 하루에 서너 번씩 했거든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집 몇 채 값의 수익을 올린 거죠. 와. 그때 문화예술인 그 세금 납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기 스타 공식 있잖아요. 이게 팬들이 많으면 이제 그 안티 팬들이 더 많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도 그랬나요?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공연을 하는데 온 몸이 막 따갑더래요. 알고 보니까 극성 팬이 못을 휘어가지고 세총을 쏩니다. 예. 또 악수하잖아요. 예.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면도칼로 긁고 예? 어떻게 그래? 목걸이를 걸어주는 척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해요. 아, 이게 진짜 심해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하춘아 네. 선생님은 저의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죠. 에이. 그래서 이렇게 보셨던 어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네. 굉장히 미모세요 또. 그럼 네. 노래도 잘 부르시고. 미모세요가 아니라 미인이세요 이렇게. 네. 네? 아 그래야 돼요. 네, 사람인 미모. 그리고.